지난주 전 세계를 무대로 화려한 컴백 신고식을 마친 글로벌 아이돌. 요즘 진짜 대세입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보이그룹 방탄소년단인데요. 빌보드 무대인지 인기가요 무대인지 헷갈릴 정도죠. 국경을 초월해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방탄소년단이 다시 한번 그들의 인기를 증명했습니다. 바로 어제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앨범 차트 1위를 차지했는데요. 해당 차트에서 외국어 앨범이 1위에 오른 건 무려 12년 만. 온 나라가 들썩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축전을 보내 BTS의 활약을 응원했는데요. 이런 반가운 소식에 외교부와 문체부는 방탄소년단 측에 축하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귀국 날 팬들은 공항을 찾아 그들을 뜨겁게 반겨주었는데요. 와,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공항이 한순간에 마비됐는데요. 급기야 너무 많은 인파 탓에 공항의 자동문까지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열렬한 환영 속에 BTS가 제일 먼저 향한 곳은 바로 기자회견장이었는데요. 쏟아지는 퓨의 시세를 받으며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등장했습니다. 월드클래스 아이돌답게 포즈 하나에도 여유가 느껴졌는데요. 아이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방탄!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 무대를 설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는데 컴백 무대를 하게 되어서 너무 감격스러운 순간이었고요. 저희도 기록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도 놀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 세계 많은 곳에서 사랑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할 따름인 것 같고 이제는 미국의 토크쇼에서도 BTS를 이렇게 소개하죠. BTS. It's good to see you. You went to the Billboard Awards again. That's where you made your debut. So dream come true. It was really special. It was really fun. Yeah. Ami, I love you. 방탄소년단의 손짓, 몸짓 하나에 열광하는 팬들. 이 정도면 BTS 신드롬 아닌가요? 결국 빌보드 앨범 차트까지 석권한 BTS. K-POP의 역사를 새로 썼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핫 200 차트는 앨범이 가장 많이 팔리고 노출된 경우의 200위까지를 뽑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야말로 빌보드에서 가장 핵심적인 차트죠. 단순했던 한국이 아니라 이 뮤지션의 인지도나 그 맞아요. 앨범 자체의 판매고가 높았다라는 뜻이므로 적어도 세계 시장에서 이제 가장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했다라고 보고 싶습니다.